국내 최대 포도 재배 단지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와인 1번지 충북 영동. 최근 새로운 와인 명소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디야 어디? 세농! 해종! 크로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와 이게 찬호 씨 실제로 보니까 키보다 뽀송뽀송 얼굴도 동안이고 와, 결혼할 때가 지났죠? 보리가 딱 지났네. 못했어 못했어. 사실 저희가 온 이유는요. 영동에 와인 터널이 생겼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품격 있고 향기로운 와인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충북 영동. 이곳 레인보우 힐링타운에 두 리포터가 떴습니다. 공사기간 4년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135억 원이나 된다는 곳. 바로 와인 터널입니다. 우와, 아니 정말 큰데요? 이 큰 와인 조명 보니까 와인 향기가 막 여기까지 막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예. 분이 어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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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도 굉장히 크신데요. 와. 이곳은 뭐 영동군 와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영동군의 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개발했거든요. 게이트를 보시면 와인 병 안에 지금 와인 잔이 있잖아요. 네. 저희 와인의 나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내려보시죠. 우와! 첫인상이 산뜻하고 환한 와인 터널. 포도 재배부터 와인의 역사, 문화, 시음까지 420m 터널 속에서 모두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박! 저분이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술이 있는 곳이니까 계시는군요. 디오니소스입니다. 술의 신이라고요. 술의 신이요? 예. 선배님. 신의 물방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와인. 와인 문화관에는 고대 이집트인이 와인을 마실 때 썼던 도구와 와인 관련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스타인데 네. 여기 스타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자꾸 죽게 말이죠. 여기 별이 많네요. 다들 생일 아시잖아요. 알죠. 여기 생일 자리에 예. 본인 자리를 이렇게 치면 예, 하늘에 이 어울리는 별들과 자기 별자리가 딱 나옵니다. 아, 저는 사수자리. 사수 이렇게 누르시면 사수자리가 저기 있네요. 저기 나오네요. 그리고 그 사수자리랑 어울리는 포도 종. 아, 그럼 저는 뭐죠? 아, 그 그라나슈의 추천 와인인데요. 지공다스 레드라고 예. 그 와인을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아, 저는 지공다스 레드. 예. 유혜정 리포터는? 저는 물병자리거든요. 물병자리. 저기 물병 모양이네요. 와, 예쁘다. 자, 과연 어울리는 포도 품종은? 오, 화이트 와인인가 봐요? 예. 그 블랑이라는 예. 품종이 잘 어울리신다고 나오네요. 예. 아우, 나만의 맞는 와인을 알게 되니까 정말 재밌네요. 누구나 다 오셔서 한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와인을 사랑하려고요, 이제. 세계 와인관에서는 와인 제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지역, 토양, 기후, 포도 품종에 따라 맛과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와인이 전시되어 있고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의 카프가지와 페르시아의 자그로브 지역. 이곳에서 최초로 포도가 재배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한 잔을 마시면 제잘거리는 새가 되고 두 잔을 마시면 용맹은 사자가 되며 이곳은 영동 와인관입니다. 그동안 영동군에서는 101가지 맛을 내는 와인을 목표로 농가형 와이너리를 육성해왔는데요. 이제는 한 해에 90만 병을 생산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영동에 42개의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크통 하나당 그 개별 농가별로 가장 자신 있는 와인을 이곳에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프랑스 양조자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기술 이전도 하고 또 저희 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그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호평 받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말 영동 와인입니다. 100% 영동산 포도로 만드는 와인. 농가마다 독특한 제조법으로 맛과 향을 내는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재밌는 이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는요 이 와인 이름 너무 귀여워요. 아내를 위한 와인? 농가 와이너리 대표님들한테 본인 와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술을 잘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농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본인 와인들을 그것들 한번 보시는 재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와인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곳이네요. 네, 재밌고 정말 우리나라 와인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아내 되면 아내를 위한 와인. 사랑꾼 남편을 만나야겠네요. 명품 영동 와인 맛 한번 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와인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진다는 분들은 와인 체험관을 들러보세요. 와인 소믈리에가 예절은 물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까지 꿀팁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잔을 놓고 자연스럽게 먹는 건데 예절 같은 경우는 잔을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손을 하지만 와인 잔에 손을 살짝 얹어주는 그런 예의가 있고요. 와인은 잔을 들고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에 눈을 마주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봅니다. 색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향을 맡기 위해서 스월링이라고 하죠. 잔에서 돌린 다음에 코를 넣어서 코로 향을 맡으면서 두 번째를 음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안에서 굴리면서 맛을 느끼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한번.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아, 야 굴릴 때 향이 코로 싹 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넘길 때 그 네. 달콤함 쫙 느껴지는데 이래서 와인을 먹는 거군요. 네. 아, 저도 해볼래요. 진짜 혀 끝에서 그 향이 쫙 감돌고 정말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달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맛이에요, 이거. 와인은 드라이에서 스위트한 맛으로 화이트에서 레드와인 순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영동 와인을 모두 맛볼 수 있지만 과음은 금물! 오늘 두 분 다 어떠셨나요? 예. 아, 저는 일단 와인에 대한 역사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동 와인 맛에 흠뻑 취했습니다. 저는 워낙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 공부도 해보고 볼거리 즐기고 정말 많으니까 이 와인 터널에 꼭 한번 다시 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동 와인 터널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는 이 와인 터널만을 기점이 아니라 그 동해 낭만가도가 있잖아요. 저희는 농가들 와이너리들이 많거든요. 이 와인 터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와인 가도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요 영동 와인 터널로 오셔서 와인 맛에 빠져보세요. 대한민국 와인 1번지 영동에 새롭게 문을 연 와인 터널. 영동 와인을 널리 알리고 재미있는 문화관광 체험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할 텐데요. 앞으로 영동 와인 터널이 지역과 세계를 잇는 또 하나의 와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